경종.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그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전형 접견실, 전형 봉헌, 전형 만찬장을 여기저기 차려두고 형광등 켜고 사이렌 울리며 돌아치는 일. 미국 일본 상전들 앞에서 재롱을 한껏 떨고도 오염수와 고철 더미를 주머니 탈탈 털어주며 지고 오는 일.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말.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말. 말 많은 국민들 합주기로 만들려면 진짜 전쟁도 해볼만 하다며 여기저기 시한폭탄을 던지는 일. 매일매일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너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날마다 새것을 일으켜 모두를 살리는 노동자, 법없이 도 착하게 어깨동무하며 살아온 서민들. 전쟁 같은 삶을 견디며 이 나라를 지켜온 민주주의 의병들. 화목한 이웃, 평화로운 나라를 바라는 강남 을녀들. 대체 무엇을 믿고 도발인가? 만일의 경우 이승만처럼 도주할 수 있다는 믿음. 자위대함이든 오산공항에 즐비한 미국행 비행기든 도주처가 있다는 믿음. 여차하면 용산기지 안에 벙커라도 기어들면 안전할 거란 믿음. 설마 이토록 퍼졌는데 버리진 않겠지. 신앙보다 더한 맹신. 그러나 들리지 않는가? 지금 가장 요란한 것은 윤석열 당신 머리 위에서 울리는 사이렌이다. 함부로 난사한 총질에 마침내 죽는 것은 너다. 바이든도 기시다도 천공이나 김건희조차 너를 애틋해 하지 않는다. 제 국민을 죽이고 징성받는 사람은 없다. 전쟁은 도피처가 아니다. 마지막일 뿐이다. 정말 특히 너 윤석열! 윤석열이 재난이다! 전쟁을 부추기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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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나면 다 죽는다! 재난 덩어리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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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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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몰이 공안 탄압!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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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압살! 병합 파괴!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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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